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영원히 죄 용서하여 주시고 저 천국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육신이 있어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끝까지 붙쫓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프랑스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파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영육간에 복을 허락하시고 더욱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안정을 주셔서 더욱 주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셔서 이 땅에 빛 되신 주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도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점점 합당하게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읽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가운데 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참으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굳건하며 영적으로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신 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또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네. 자, 1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예. 실로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예,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부제목으로는 예, 깨어 말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예, 부활이 예, 사망 권세를 이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활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에는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깨어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강합니다. 예,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 저를 향해서 예,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인생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나도 바빠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목적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목표와 꿈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주님 안에서 목표가 없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목표를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은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목표를 맞추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전을 내가 어느 경지까지 오르고 사회에서는 어느 위치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공부하고 돈은 얼마만큼 벌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비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목표를 맞추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아요. 멀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길을 택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이게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나마도 벌써 반 이상을 산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주님 다가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가 정말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걸어가더니 이제는 뛰어가고 조금 있으면 시간은 날아갈 겁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자신의 목표를 주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받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큰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읽으신 13절 말씀처럼 강해져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기 방금 읽으신 말씀에 주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첫 번째 깨어라. 예, 깨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에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가고 있고요. 마귀의 활동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여기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베드로 사도도요, 주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깨어있는 삶은 근신하는 삶입니다. 이 근신하는 게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정신을 반듯하게 차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잠을 자고 있다면 어느 마귀에게 물려갈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마귀들이 있어요. 그냥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으비야 하는 이런 마귀는 아주 하등한 마귀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고등한 마귀들이 있어요. 돈 마귀, 명예 마귀, 권력 마귀, 그리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교회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는 정말 고차원적인 그런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깨어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깨어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알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알람 세팅 많이 해보셨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경우라든지 반드시 일어나야 될 때 알람을 이렇게 세팅해 놓습니다. 자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하루가 온전하게 시작됩니다. 근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 힘드니까요. 알람을 저 멀리 두고 잠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참 웃긴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알람은 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방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방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울려요. 막 이게 굴러다니든지 걸어다니든지 알람이 그렇게 합니다. 위치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걸어가서 알람이 어디에서 울리나 찾아가지고 그 알람을 끄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알람을요, 저 장롱 속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장롱 속에서 울리면 울려가지고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거 끌려면 반드시 일어나서 장롱문을 열고 그 알람을 눌러서 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알람이라는 것은 깨어라. 깨우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알람을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람을 설치해야 될 겁니다.
이 뇌의 깊은 곳에다가 알람을 설치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알람이 울려야 삶이 깨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행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죠. 자, 선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 발로 딛고 딱 서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야죠. 믿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그 위치에 설거 아닙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찾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에 서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라는 뜻입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에 서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위에 선다라는 뜻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예. 내가 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서는 게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거고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일들을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믿음에 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어떻게 서라고 하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 생각도 저 생각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은, 사람이 연구해서 불러낸 지식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겁니다. 모두 다 상황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맞고 틀립니다. 그리고 모두 다 순간적인 겁니다. 어제까지는 맞았는데 오늘부터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은 200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반드시 옳았어요. 세상 모든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때로는요, 나의 이성에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야, 이러쿵저러쿵 이러니까 이거지 않느냐?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예. 그 말씀을 예. 굳게 서서 순종할 때 우리는 삶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게 무엇인가? 그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깨어서 믿음에, 그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시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여기 남자답게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매님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단지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물리적으로 힘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언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 자, 이런 속담이 있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비록 육신의 힘은 연약하지만 이 지혜의 힘이 남자들보다 강합니다. 비록 앞에 나서서 남들 눈에 띄게 그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인들의 그 강건함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곳에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 형제님들은 남자죠? 그런데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여기 명령하시죠?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남자답게 강해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요, 남자들보다 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강한 사람인가요? 강한 사람은 깨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예. 군사는 강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여기 3절 말씀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디모데가 군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바울과 디모데만 군사인가요? 아니, 현재로 치면 전도인만 군사입니까? 구원받은 각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닙니까? 예,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군사란 무엇일까요? 자, 그러니까 군인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났을 때 싸워서 이길 목적으로 군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군인, 좋은 군사는 다른 것보다 강한 군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려면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디모데후서 2장을 손으로 잡으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강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가서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와, 이게 사랑인데, 위로인데, 또 소망인데, 이 고난이라니 웬 말입니까? 좀 의문이 좀 들죠. 예, 은혜 속에서 강하라 했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얼핏 보면 은혜라는 단어와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위로, 소망, 이게 은혜죠. 자, 이 사랑, 위로,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진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다면 느낄 수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평상시에 듬뿍 받고 있습니다. 또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계속 받아버려요. 자, 그리고요,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여력이 되니까, 여유가 되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되니까 그때그때 다 해버리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위로,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좋은 소망은 느끼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 위로, 소망을 언제 가장 크게 느낄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인 겁니다. 주님은요,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마치
훈련소와 똑같습니다. 자, 예. 저는 군대를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남들 평생 예. 군대 가기 싫어 하는데 저는 두 번이나 다녀왔죠. 그래서 훈련소를 저는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예, 두 번째 훈련은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보통은 일반 그냥 병으로 들어가면 한 달만 받습니다. 6주 훈련만 받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예, 두 번째 이제 예, 부사관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이게 20주 훈련이에요. 보통 18주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요. 세 달 동안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와,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요. 그 두 번째 부사관 훈련을 받고 나오니까요. 마치 그 로봇 철인 28호처럼 몸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몇 킬로를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정말 예, 총 쏘는 것도 백발백중 예, 아주 명사수가 돼 있었습니다. 사람이 군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군인 신분으로 바뀌었죠. 사회에서 입던 옷을 벗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군인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육과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군인을 강하게 만듭니다. 훈련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이겨낸 군인은요, 예, 자부심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 훈련소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교육과 훈련은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더 힘들면 더 힘들수록 그것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고난 때문에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6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5절을 보시면 고난이 넘친 곳에 주님의 위로도 넘쳐나는 겁니다. 고난이 큽니까? 주님의 위로도 더 큽니다. 4절에요. 예.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죠? 그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6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즉, 주님은 고난을 주시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받은 위로로 다른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좋은 군사는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죠? 멀리 있는 적에게는 화살을 쏠 겁니다. 가까이 붙어 있는 적은요, 칼을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요, 은밀하게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숨겨놓은 단검, 단검이 가장 좋은 무기일 겁니다. 좋은 군사는 적당한 무기를 적당한 때에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전도인들이 상담하시는 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이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그렇게 잘 파악하시는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으로 공격하시더라고요. 돌려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홍정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그 옆을 지나가다가 찬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남의 성경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담자 오신 분, 상담을 오신 분의 성경을 가지고요. 그분이 보실 수 있도록 성경을 거꾸로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모든 구절을 한 번, 두 번 만에 다 펼쳐서 찾아내시더라고요. 야, 만약 제가 그 앞에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두 번 만에 찾으시는 그 기술만 보고도 제 마음이 탁 겸손해질 것 같아요. 이 내담자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정말 전도인으로서요, 부럽고요, 존경스럽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를 돌아보면 참 부끄럽다. 자,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참 좋은 군사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종말로, 10절에 종말로 그러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로 무엇하고 당부하십니까? 10절에 강건하여지고 강해져라. 주님 안에서
그 힘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한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1절에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강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면 싸울 수가 없죠. 칼을 들 힘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스스로 몸을 지탱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마귀가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온 몸에 이 갑옷을 입은 거예요. 전신갑주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 가슴, 팔, 손, 그리고 예, 복부, 배, 그 다음에 다리, 예, 신발까지요. 전신갑주에는 정말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방어용 무기,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 몇 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6절을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면요. 마귀가 그냥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불화살 공격을 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 불화살이 나오잖아요.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은 예, 불화살은 방패로 막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방패를 막는데요. 방패 이름이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믿음이 예, 나를 지키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마구마구 날립니다. 실제로요. 이 불화살에 맞고 쓰러져서 신앙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불화살을 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불화살을 쏘아 됩니다. 마구마구 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경제적인 문제들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또요, 육신의 병이라는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욥처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죽음 가운데 내몰렸던 이 욥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우리도 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신다. 내 인생 비록 지금 병들었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결국에는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를 이끌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주님께 내 생명을 맡겨버리면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겁니다. 또요, 이 핍박과 죽음이라는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지금은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자, 순교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처럼 외칠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 중에요. 미사일급 불화살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거예요. 되게 화력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도들 사이의 오해. 이런 이름의 불화살인 거예요. 이 정통으로 맞잖아요. 네,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깁니다. 마음이 찢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분열돼 버립니다. 이 마귀는 성도들 사이에 이 오해를 무서운 공격 무기로 쏩니다. 자, 이때는요, 시편 109편 4절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 에베소서 6장은 손으로 잡으시고요. 예,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시편 109편 4절로 가볼까요?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시편 109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나는 사랑을 베푸는데, 저희는 도리어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라. 이 다윗의 시거든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겠지. 예, 이렇게 믿고 지금은 기도하고 견디고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 사이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요, 어찌 보면 다 인간관계잖아요. 세상 가운데 정말 모두 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요.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님들을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이에 마귀가 딱 들어오면은요. 오해를 싹 집어넣어 주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성도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이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내가 어찌해야 되나?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도하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다시 에베소서 6장. 손으로 잡고 계셨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의 투구 이렇게 나오죠? 여기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 이것도 방어용 무기예요. 투구는 머리에 쓰죠? 머리는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구는
가장 중요한 부위를 방어하는 무기예요. 예. 가장 중요한 부위. 거기를 예. 방어하는 게 투구인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방어는 무엇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마귀의 공격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다가 다른 이론을 심고 다른 교리를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투구를, 아주 튼튼한 구원의 투구를 탁 써야 됩니다. 예, 성경 안에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미래의 죄가 예, 짓지도 않았는데 예, 살 수 있느냐? 자, 이런 의심이나 이런 공격을 받는다면요. 히브리서에서 구원의 투구를 사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 그래서 예, 우리 머리를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더 단단한 구원의 투구가 있거든요. 우린 그거 사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멸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가 감히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또 이중장치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죠.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자, 방어 무기가요. 성경의 도처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화살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패와 이 투구를 가지고 계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방어만 잘해가지고는 대적을 이길 수가 없죠. 이 마귀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방어 무기로는. 그러니까 공격 무기도 필요한 거예요.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 검이 있습니다. 검. 검은요, 찌르고 이렇게 베는 무기죠. 가까이에 있는 적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귀를 무찌르는 게 나의 용기가 아닙니다. 마귀네 이놈 하고 호통친다고 마귀가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는 겁니다. 이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는요. 어떤 검이 필요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단칼에 베어버려야 됩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단칼에 베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검이 필요합니까? 예,
마태복음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형제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놓고 형제에게 먼저 가서 사화하고, 그 다음에 너는 재물을 드려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형제와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검으로 단번에 형제에 대한 미움을 싹둑 잘라버려야 되겠죠. 필요한 겁니다. 또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줄입니다, 줄. 내 목을 탁 잡아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검이 필요할까요? 예.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탁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것처럼 많은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강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고 마귀를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들은 암송도 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 깊이 내려간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이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말씀은요, 실전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 암기만 한거 있죠. 자, 그것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읽어서 받아들였건, 암송해서 받아들였건,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캐치를 하였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을 통해서 받아들인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 말씀이 탁 나와서 나를 방어해 줄 겁니다.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 말씀이 내 손에 들려서 마귀의 공격을 싹둑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많이 읽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리스도인, 오늘은 거의 실전편인데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남은 시간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또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시간이 빠듯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 오십니다. 자, 두 번째 그 질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요, 더 그렇다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통제령이 내려져 가지고 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만 있어요.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읽는 시간은 예,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안 읽어서 예, 내가 읽지 않아서 예, 그 시간에 성경을 읽지 못한 거는 있어도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시간을 안 주신 적은 없습니다. 기도해 보셔요. 주님이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지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읽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은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기 전에 반드시 깨닫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머리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자, 우리는 말씀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는 말씀을 주님 주셔요. 항상 기도하고 설교를 작성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고 소망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경 자체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왜 이렇게 장수도 많고 왜 이렇게 두꺼운지 읽다 보면은 졸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길을 택하죠. 많은 신앙 서적들 또 많은 주석서들 이런 거를 택합니다. 예. 그런데요. 그것들은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물론 읽어보면 조금, 아주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틀리게 성경을 해석한 부분도 많아요. 또요, 다른 사람의 그 해석한 거 있죠. 거기에 자꾸 기대면 나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자체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셔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죠?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옵니다. 알기 어려운 게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평생을 읽어도 알지 못한 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제가 다 이 성경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이죠. 모르는 게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모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확실히 이해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요, 예, 시간이 지나고, 예, 고난도 여러 차례 겪어보고, 이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예전에 어려웠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예, 처음에는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서 다시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라 이 편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억지로 풀어내시면 안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자, 그래서 어려운 부분, 모르는 부분 당연히 나옵니다. 나오면요. 예.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해되고 내 마음에 곱씹어 볼 수 있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쭉쭉쭉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서적이 필요한 것은 아주 오래 지나서 그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성경 읽는 방법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 세 번째로는 빨리 그리고 많이 읽으세요. 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오죠.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에는 아이성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성경 그 읽는 거에 이게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빨리 많이 읽으시라고 권해드렸죠. 여리고성을 돌듯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휘 돌았죠. 예. 아예 그냥 목표를요 조금은 높게 설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한 10회독 정도. 예. 그럼 1년에 3회독 이상을 읽어야 되죠. 예,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장 정도를 그 이상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 하루에 20장 정도를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읽게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물은 밑으로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쑥쑥 큽니다. 그러니까, 예, 빨리, 대충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예, 빠른 속도로 읽는 게또 많이 읽는 것이, 정독하고 꼼꼼하게 천천히 읽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예,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빠른 속도로 읽는 목적이 있어요. 한자 말에 주마간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달리면서 어떤 물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정확히 볼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예, 어떤 일을 대충대충 한다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빨리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산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집중해서 천천히만 읽으면요, 전체 윤곽을 놓치게 될수 있습니다. 헤맬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예, 집중해서 천천히만 읽게 되면은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큰 줄거리는 다 놓쳐버리게 돼요. 예, 한번 빨리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많이 읽었다, 이런 자부심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리고성을 돌듯이 읽으라고 세 번째 말씀드렸죠? 빨리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히려 반대로 네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천천히 집중적으로 읽기도 하라. 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다음에는 아이성이에요. 자, 어떤 본문, 그러니까 빠르게 많이 읽은 와중에, 예, 머릿속에 들어온 한 어떤 단락이 있을 겁니다. 그 단락을 읽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아이성을 공략하듯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은 진짜 작은 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을 함락시키는데, 예, 몇 명을 보냈습니까? 무려 성 사람 숫자보다 10배에 가까운 3만 명을 보냈죠. 그리고요, 모두 다 용사들을 보낸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 작전까지 세워서 공격했습니다. 아니, 엄청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7일 동안 성 주위를 휘 돌고 소리친 것밖에 없는데, 겨우 아이성을 이렇게 집중해서 큰 힘으로 공격하나? 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여리고의 큰 성을 휘 돌듯이 읽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요, 아이성처럼 집중 공략해야 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요, 예,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휘 돌듯이 빠르게 반복해서 읽으시면 전체 윤곽이 잡힙니다. 그런 다음에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단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인 거예요. 예, 집중해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을 나누어서 공략해 보기도 하고요. 그 앞, 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는 전략도 짜보셔요. 이렇게 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이성 공략하듯이 천천히 집중적으로, 예, 읽으시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3일 동안 하고 그치는 것은 보통 사람이면 다 합니다. 한 달 동안 하는 거 있죠? 아주 굳게 마음 먹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 꾸준히 그것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은요, 이거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벼락치기 공부는요, 예,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벼락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공부 방법은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거죠.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매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 다 중요한데요. 사실상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읽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예, 우리는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합니다.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읽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 방법을 예, 추천해 드렸습니다. 당장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 생각해 보세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 백 투 더 바이블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표어를 내걸었거든요. 옛날에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사경회가 많이 있었던 그 무디 시대, 스펄전 시대에는요, 사회는 계속해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두운 내 마음을 밝혀서, 예,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가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예,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깁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세상과 마귀 그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영육 간에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은 강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읽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으로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